안녕하세요.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. 이번에 이촌동 동부 센트레빌에 자녀방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번 공간 같은 경우는 조금 자녀분들에게 특별한 공간을 선물하고 싶다면 꼭 봐주셔야 될 영상 같아요. 보시는 것처럼 방 사이즈가 작지는 않아요. 그래도 40평대의 중간방 정도 되는 사이즈의 방이었는데 그 방을 심지어 확장까지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방에 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배치하는 붙박이장, 침대, 책상 정도의 배치가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공간들로 공간 배치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서 있는 현재 이 파티션 벽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이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공부할 수 있는 공간. 그 다음에 제가 서 있는 이 영역은 나중에 침대가 들어와서 그 잠을 잘 수 있는 공간. 그 다음에 또 반대편 출입구 쪽에는 바로 화장을 할 수 있는 화장대 공간 겸 붙박이장까지 배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각각 공간을 어떻게 이렇게 나눴는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서 있는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뒤쪽 굉장히 화려한 그 이미지 월을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. 이미지 월 뿐만 아니라 하부에는 라인 조명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공간을 굉장히 화사하게 했어요. 이미지 월 하면서 동시에 조명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리를 했습니다. 보시면 상부에서 간단히 떨어지는 이제 독서등 형태로 쓸 수 있는 조명과 이 공간의 전체적인 조도를 담당할 수 있는 이런 간접조명 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침대에 누웠을 때 그 자녀분이 사용할 때 이 공간에 대해서 조금은 더 두 가지 컨셉의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조명 계획을 했어요. 근데 이쪽 한번 봐주시면요, 이런 벽체를 만들게 되면은 실제로 벽 자체가 한 5cm 정도가 더 들어오게 되거든요. 대략 저희는 보시다시피 도어가 작아진 건 아닌데 이런 계획을 하다 보면 꼭 측면 벽에 공간이 여유가 없는데 이런 거 만들다 보면 가끔 도어가 작아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꼭 이 도어에 접한 벽체에 이미지월을 만들 때는 이 도어 사이즈가 좀 변경될 수 있다는 걸 미리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한 이제 이쪽 공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이 공간 같은 경우는 현관 부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그 현관 부분에서 슬라이딩 도어가 이 방 안으로 들어와요. 이 실제 이 벽과 벽 사이 이 사이에 지금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현관 쪽에 있는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올 수 있는 벽으로 이렇게 받쳐주고 이 벽이 형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과 화장대 공간이 구성이 됐습니다.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향부에는 이제 옷이 걸릴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하부는 서랍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화장대 부분 같은 경우는 화장대 부분도 보시면 별도로 조명이 있어요. 조명을 딱 키는 순간 보시다시피 상부에 있는 2인치 조명 두 개와 이 거울 하부에서 간접 조명이 흘러나오게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화장할 때 화장하는 맛이 좀 날 수 있는 공간이죠. 그래서 이 상하부장의 조명을 깔끔하게 신경 써주고 거울을 대체할 수 있는 수납장을 넣어드렸고요. 그래서 상부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상당히 많은 수납, 거의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칸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수납 공간이 배치가 됐고 상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뭐 화장도 하고 하다 보면 이쪽이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는데 보통 페트 재질로 제작하게 되면 오염된 게 안 지워질 수 있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인조대리석으로 배치를 하고 서랍 같은 경우는 배치를 하면서 서랍을 보통 이렇게 쭉 빼다 보면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안쪽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건들을 좀 별도로 넣을 수 있게끔 계획을 했어요. 또한 하부도 최대한 저희가 수납을 하기 위해서 이 의자 같은 거 하나 딱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무릎이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내부가 전체가 다 현재 수납으로 대체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침실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에 이런 수납과 화장대 그 다음에 이런 서랍장 같은 것까지 전체를 다 배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공간들이 다 끝나다 보니까 반대편 공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완벽하게 뭐 업무를 보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예요. 이 파티션 벽도 침대에 딱 누웠을 때 이 침대에 누웠을 때 이 벽 때문에 이쪽이 보이진 않아서 좀 아늑한 공간이 날 수가 있고요. 이 통로도 실제로는 지금 이게 60cm 정도 될 겁니다. 아마 저희가 이 공간 설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거 다 너무 좁은 거 아니냐 했는데 보다시피 60cm 정도 되면 저 정도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사람이 다니는데도 좀 무리가 없어요. 그래서 여기는 오롯이 동선으로만 쓸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. 들어와 보면은 이제 여기는 발코니가 확장했던 구간입니다. 그래서 확장을 하는 구간에 이쪽 하부는 원래 그 턱이 있어서 그 창이 아니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처음부터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자고 해서 이미지 월 할 때 사용했던 그런 재질하고 비슷한 그런 목재 LPM으로 이렇게 책장을 제작 진행해 드렸고요.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부 라인 같은 경우도 기존 창호하고 이 윗라인을 최대한 맞춰서 깔끔하게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책상 같은 경우 고객님께서 구입을 하셨는데 사전에 사이즈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책상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정말 저쪽 끝에 보시면은 저 파티션하고 정말 딱 가까스로 맞는 형태가 보일 거고요. 저만큼 딱 맞춤형으로 설계를 했고 또한 이 장을 구성할 때도 보시면 이 책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책장을 두 판으로 나눴어요. 이게 보통
2400 정도 되는 장을 짤 때는 보통 내부 장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. 위에 판 하나, 밑에 판 하나.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판, 그다음 여기서부터 한 판이 올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장의 사이즈에 맞춰서 미리 수납 공간을 좀 나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안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발코니 확장은 했지만 좀 더 긴밀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내부에 슈퍼셀 5 발코니 창으로 시공을 해서 좀 더 아늑한 공간으로 계획을 했어요. 그리고 상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천정형 에어컨 설치를 했기 때문에 천정형 에어컨 설치하면서 동시에 나오는 간접 조명으로 공간의 전체적인 은은함을 많이 연출을 했죠. 이 공간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짜임새 있게 계획을 해서 침대 공간부터 화장대 공간, 붙박이 공간,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잘 구분을 하다 보니까 조명 같은 경우도 그 공간에 딱 필요한 데들만 조명 배치를 했었어요. 그래서 저희도 막상 시공하고 나서 이 공간은 정말 짜임새 있게 시공이 됐고 사용자 입장에서 너무 편안한 공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자녀방들을 만약에 꾸미게 된다면 너무 작은 사이즈에서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걸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건데, 그래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약간의 낮은 파티션을 계획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공간을 구분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솔루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것으로 그 자녀방을 꾸밀 때 참고할 수 있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. 네,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? 이번 영상이 좀 도움되시고 그래도 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도 같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항상 저희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